남자가 잊지 못하는 여자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가 아닌 내적 매력. 남자들은 처음에는 외모에 끌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외모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적인 요소들이 중요해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관계를 더 강화시킵니다. 외모에 끌려 시작된 관계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칭찬과 긍정적인 평가. 남자들은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을 얻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자주 받으면 성과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관계가 멈추거나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사회에서의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든 일들도 조금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남자가 잊지 못하는 여자의 특징은 외적 매력을 넘어서서 내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칭찬과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 능력,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짧은 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매력을 높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면 상대방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But I got a million reasons why I won't. Cause this heavy is a season, and the sun is always right behind the storm.